현도성으로 해모스님을 찾으러 갔을 때 전 이미 해모스님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두 눈이 멀어서 형틀에 묶여있는 해몬스님을 뵙고도 제가 살아야 해몬스님의 핏줄을 낳을 수 있다는 일념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이를 낳고서야 해몬스님이 위기에 처한 것이 선왕제의 음모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발로 부여궁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해모스님이 이루지 못한 대업을 이루기를, 해모스님을 죽음으로 내몬 부여에 복수를 하길 바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신궁이었던 해모스님의 피를 이으라 주몽이라 지었습니다. 주몽. 주몽이가 정말 내 아이란 말입니까? 주몽을 아십니까? 주몽이 숨어있던 동굴 감옥에 20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해모스님이 살아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주몽을 만나야겠습니다. 이제는 해모스님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해모스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사셨는지 그 아이에게 다 말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아가씨. 주몽의 아비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금화입니다. 해모스님. 아무것도 해주지도 못한 제가 이제서 어찌 아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그 아이가 해모스님과 남은 여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아가씨. 이렇게 아가씨는 만난 것만으로도 더 이상의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나타나면 부여의 그 논란입니다. 주몽이를 위해서라도 평생 아가씨와 주몽이를 돌봐준 그 말을 위해서라도 제가 떠나야 합니다. 해모스님. 멈춰라. 이쯤이냐?
왼쪽으로 두 치, 아래로 세 치 정도 옮기셔야 합니다. 수백 수천의 군사들과 싸우는 곳에서 네가 아무리 강한 화살을 쏜다 해도 그리 느린 간격으로 화살을 쏜다면 두 번째 화살을 시위에 올리기도 전에 넌 먼저 죽게 될 것이다. 명궁은 속사여야 한다. 한 번에 겨누고 한 번에 쏘아야 한다. 화살을 접어오라. 아, 예. 세대뿐입니다. 그만하면 잘했다. 활이 진정 네 수족처럼 느껴진다면 모두가 적중하게 될 것이야. 아무래도 활과의 인연은 네가 나보다 나을 듯 싶구나. 제가 아바마 말 닮은 듯 싶습니다. 제 어머니가 제 이름을 주몽이라 지은 것은 활을 잘 쏘신 아버지 피를 받았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형님! 형님! 괜찮으십니까, 형님? 너희가 어인 일이냐? 지금 수백의 군사들이 형님이 계신 산채 쪽으로 이동을 했다 합니다. 뭐야? 형님!
있잖아! 도움만 드십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이셨냐? 수사님을 떠나가시자! 내가 지켜드리겠다! 왕자님! 믿기야, 자리야! 왕자님! 뭐야?
사랑해!